추위의 절정을 넘겼다고는 하지만 오늘 아침 공기 여전히 차갑습니다. 울산의 현재 기온은 6도로 한 자릿수를 맴돌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춥기 때문에 오늘 나오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 곳곳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이렇게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맑은 날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울산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죠. 현재 경주 0도, 울산 6도, 부산 8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15도에서 17도의 기온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